와! 골키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유리온 코리아. 골키퍼는 장비빨이야. 안녕하세요, 꽁TV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탐구입니다. 야, 손흥민이 네. 이적한다라면 뭐 이적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선 그거가 문제긴 한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손흥민이 이적한다면은 이적할 팀의 배당률을 세계 최대 사이트 배트페어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 팀이 14분의 1, 7.1%로 첼시가 뽑혔어요. 일단은 첼시 가도 괜찮은 게 일단 명문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쪽 팀에서 왼쪽에 있는 윙포드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지는 않아,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7.1%니까 네. 이런 정도라면 패스되는 거 아니야? 근데 램파드 감독이 선수 아직도 부족하다, 그 미들라인 하나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아마 토요일 감독도 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미들라인이나 다른 포지션이지 7.1% 나온 것처럼 왼쪽 윙포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낮은 팀은 위원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빨간 팀이죠. 미넨입니다. 야, 이건 좀, 야, 앞에 숫자 하나 바꾸면 안 돼? 18.3%로? 10% 정도는 올리고 싶다.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네. 미넨 가면 지금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득점, 그러니까 포인트 등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왜 그렇냐면 미넨은 워낙 또 독보적인 팀이고 네. 또 챔스나 리그나 거의 뭐 또 타이틀 갖다가 컵을 한 두세 개씩 주잖아. 네. 손흥민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트로피야. 트로피. 그렇지. 그렇다면 한 네다섯 개 정도 한 3년 안에 확 가져올 수 있는 미넨이 좋은 거지. 그 미넨이 좀 낮은 이유가 그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윙포워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손흥민이 확률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렇지. 라고 생각됩니다.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나버리를 빅구단으로 먼저 파는 거야. 아스날 다시 오나요?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아스날은 아마 주어 못 담을 거야. 못 담죠. 절대 못 담을 거야. 그렇다면 레알이나 네. 먼저 보내놓고 시작하자고. 그럼 미넨은 손흥민에 대한 그건 괜찮아. 근데 또 알다시피 또 독일 바이에른 뮌헨 정책에서 천억 이상 주고 사오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독일이 좀 손은 작죠. 영입할 그래서 때. 뮌헨이 네. 만약에 데려가려면 아마 손흥민이 몸값이 한 500억인데 불구하고 연봉이 한 100억이다라면 오히려 가능성 때문에 데려가는 건데 뮌헨이 8.3% 진짜 많이 준 것 같아 오히려. 나는 한 맞아. 4% 3% 될 것 같아. 전 뮌헨 갈 확률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런 것 같아. 손흥민이 이제 독일에서 성장을 했고 그쵸. 또 독일도 완벽한 구사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독일에서 성장했던 그 스토리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게 주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2% 미만입니다. 그 다음 팀입니다. 인터밀란. 11.1%? 네. 패스. 패스.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냐면 맞아요. 뭘 위해서 간다? 라고 하는 게 정확히 있는 게 아니야. 없어요. 그치? 네. 아니, 연봉 한 400억 준다. 그러면 가지만 일단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못 가죠. 패스. 그래도 나름 인터밀란 명가잖아요. 아, 가려면 AC밀란 갔으면 좋겠어. 아, 차라리 다른 밀란? 그렇지. 인터밀란 아니다. 왜냐면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그 밀란은 예전에 그래도 뭐 로베르토 바지오 있고 말디니 있고 그 맞아요. 빨간색 금발의 유니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더해있잖아. 네. 그렇다면 난 인터밀란보다는 갔으면 AC밀란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태리 리그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 팀이 재밌는 팀이에요. 맨시티가 14.3%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있어. 왜냐면 네. 펩 감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이야. 내가 이기지 못할 거면 가져버리겠다 뭐 그런 마인드인가요? 야,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펩 축구 철학에 손흥민이 좀 잘 맞을까? 전 요 생각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스털링이 거기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스털링만큼은 손흥민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스털링이 없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네. 내지는 스털링 오른쪽 가면서 손흥민이 왼쪽에 간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14.3%의 가능성이라는 게 일단 펩 감독이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고 또 뭐냐면 팀적으로 토트넘을 만날 때 전술적으로 짤 때 보면 손흥민을 제일 경계한다는 거야. 그게 느껴졌나요? 그렇지.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에 대한 실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4.3%인데 근데 나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시티는 1200 정도로 줄 수 있는 구단이긴 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어떤 그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단 철학에서 그 돈을 쓸 만한 구단이 아니냐나 더 중요한 차태라고 보거든. 그렇죠. 왜냐면 손흥민 연봉 2-3억짜리인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구단이 덤비지만 네. 지금의 만약에 1200억에 이제 연봉을 주려면 한 3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주면서 담을 수 있는 구단들은 몇 구단은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맨시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맨시티 가면 또 하나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로피를 받을 확률이 막 제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1, 2, 3위 중에 하나인데 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1위가 아닐까. 그다음 2위가 리버풀. 리버풀. 3위가 맨유. 그런 정도 범주라면 네. 맨시티는 손흥민이 갔으면 또 가게 되면 확실하게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입니다. PSG가 16.7%로 4위를 부여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한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보자고. 네. 일단 포체티노 감독. 그다음에 트로피. 네. 어쨌든 뭐, 거의 뭐 리그에서는 거의 그렇죠. 뭐 독보적으로 뭐 그렇죠. 우승한다라고 본다면 네. 이 트로피 있는 거고. 세 번째 주어 담을 수 있냐 없냐. 자금력 충분해. 아 충분하죠.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네.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아 계약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PSG 완전 묶이겠네요 가면은. 그러면 한 6년 정도 계약한다라면 네. 보장성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있지. 일단 뭐 케미가 잘 맞았으니까 나머지 세 개는 커리어 연봉 기간 보장받는다라면 선수한테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PSG가 16.7%인데 이 가능 상당히 바램은 있지만 굳이. 굳이 프랑스 네. 가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로 20%를 유벤투스가 먼저 뽑혔습니다. 유벤투스요? 저쪽은 이렇게 되게 의외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냥 약간은 어그로 같은데. 어그로 같나요? 왜냐하면 호날두가 네. 거기에 가서 어쨌든 2-3년 동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네. 그 느낌 그대로 손흥민을 데려가서 2-3년 동안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아닐까. 손흥민이 간다라면 호날두 대신 간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지난번에 호날두 데려가서 뭔가를 만들어냈었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시장을 거든. 네. 연봉 많이 줬잖아. 이정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많이 안 줬지만 손흥민을 데려간다라면 아마 첫 번째가 뭐 트로피하고 엔더 아시아권 시장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봉은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지만 네. 우승도 가능하지만 네. 네. 이태리 리그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세리에는 정말 반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축구 자체가 네. 재밌지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좀 밋밋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뭐랄까 전술을 되게 중요시하는 리그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네. 그 전술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탄탄한 수비에 또 다 맞춰져 있잖아. 그래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괜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네. 아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약간 무리뉴 축구 대 무리뉴 축구가 싸우는 그런 느낌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싫어. 둘 다 무리뉴야. 공격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20%는 약간 좀 어그로성이 있다. 아, 네. 어그로성이다. 그 다음에 20%는 이제 미호님의 두 번째 사랑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야 이거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나요?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많다라는 거야. 자 일단 투자할 수 있어. 아 예, 투자? 당연히.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다음 명가 재건해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손흥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 그렇죠. 또 우리가 말하는 커리어에 있어서 트로피가 부족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거를 손흥민 가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팀이야. 모든 게 갖춰져 있죠. 그다음 리그 자체가 또 재밌으면서 빵빵해. 그렇죠. 그다음에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네. 자, 박지성이 만들어 놓고 손흥민이 가서 이제 뭔가를 또 더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면 이 자체가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네. 진짜 좋은 건데 특히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EPL 제일 상징적인 팀이 맨유라고 본다라면 그 중에 다시금 옛날 그 퍼슨 감독의 명가 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진짜 조건 깔린다라면 그렇죠. 맨유가 긴장감 내지는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야. 20%는 동의하십니까?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 27% 줘야 될 것 같아. 아, 더 올라가야 된다. 나는 오히려 맨유 쪽이 더 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맨유의 윙포도가 부족해. 오른쪽이 레시포도 가고 중앙 원톱하고 왼쪽 윙포도가 부족한 상황이야. 마샬은 애매해. 공미도 아니고 맞아요. 윙포도도 아니고 원톱도 아니고. 근데 손흥민이 만약 윙포드로 간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끝난 거야. 그렇죠. 완성이 됐죠. 자 공미 수비 미들 또 끝났지. 끝났죠. 그럼 원포드 하나만 더 데려오면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면 내가 볼 때는 아마 맨유 앞으로 한 4-5년 정도는 충분히 제일 꼭지점에서 놓을 수 있다. 또 내지는 리그 또 챔스 그다음 리그컵들 다 병행하면서도 더블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고 손흥민 역시도 맨유 가면 달리는 말에 야 날개까지 달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아 말이 날개까지 달면 난리가 난 거죠. 유리원 되는 거지. 예, 그냥 달리게 되면서 날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1위 팀은 너무 많이 언급했죠 우리가 벌써. 예, 너무 많이 언급하고 이슈도 계속 나오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 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유흥의 그 윙어야. 네, 그렇죠. 치고 달리고 공간 파괴하고 네. 레알 마드리드가 역대적으로 보면 그 윙포도 다 그랬었어. 그렇죠. 호날두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손흥민, 내가 볼 때 스털링, 마네 이런 정도급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잖아.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일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레알 그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또 상징성 있는 팀이라고 보잖아. 그래서 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뭐 또 지단 감독이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많이 열려 있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33.3%를 부여받았는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 말씀하신 윙어의 그 이미지랑 손흥민이 진짜 잘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뭔가 옛날부터 그 상대 수비를 약간 박살낸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하나 봐봐. 레알 마드리드 주 유니폼에 어떤 흰색에다 약간 검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약간 네, 좀 금색하고 귀티 나는 맞아요. 그런 느낌들인 거잖아. 귀족 같죠. 그렇지. 네. 약간 백마 달리는 스타일이잖아. 네. 일단 손흥민 잘 달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 움직임하고 유니폼하고 구단 느낌하고 참 잘 맞아. 맞아요. 그런 게 상징적인 있어요. 느낌들이 감독이 또 지단 감독이잖아. 야, 어깨동무 한번 해봐. 투샷으로. 아. 야, 이거는 끝장이야. 한국축구협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지금도 뭐 토트넘 흰색 유니폼 입을 때 또 손흥민 제일 잘 어울리는 것처럼 그렇죠. 레알 유니폼도 참 잘 어울린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손흥민이 이적을 했을 때 나온 확률들인데 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건 이적을 진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새 토트넘 좀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또 한번 보자. 토트넘이 이적 팀도 쭉 나왔잖아. 네. 제일 핵심적인 거는 요걸 같아. 토트넘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마 무리뉴 감독이 생각하는 손흥민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 보면 무리뉴 감독이 만약 손흥민 보낸다 생각했을 때는 무리뉴 감독이 네. 손흥민 먼저 보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충성도가 높고 손흥민 정도의 역할을 할 선수가 보내고 난 이후 누굴 채우겠냐고. 아, 그건 맞죠. 모우라, 네. 라멜라. 베르바인, 베일, 지금 다 망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손흥민의 반반 나눠서 두 명이 해주고 있다 생각하면 랩 회장이 빌 거야 아마. 야, 손흥민 팔아 돈 좀 벌고 네. 이 네 명 중에 두 명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고 또 1년 뒤에 내가 또 만들어줄게 라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선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아마 놓치게 되면 토트넘은 손흥민 팔아서 1200보다 아마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으니까. 맞아요. 아마 손흥민 안 한다 그러면 무리뉴 감독 자기도 그냥 감독 안 한다 그럴 것 같아. 이적을 한다 안 한다 전제 조건을 봤을 때는 이적 안 한다에 80%인 거야. 근데 나머지 20%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와가지고 케인하고 손흥민을 팔아야 된다면 동시에 팔지 네. 누구 하나 팔고 누구 하나 남겨두고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한 번에 팔고 한 3천억 정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가능할까? 뭐 손흥민 하나를 판다? 케인 하나를 판다 이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다. 근데 케인하고 손흥민 둘 다 팔잖아요.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그 전까지 새로 지었는데 그럼 3천억 벌려고 네, 맞아요. 아마 잃어버린 돈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래서 손흥민을 이직시킨다는 그 전제 조건이 80%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야. 네. 불가능한 걸 가지고 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베팅사에서 지금 돈을 걸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왜 재밌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마지막에 하나 해야지. 뭐야? 간다 안 간다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래야지. 이 자식들.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솔직히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굴면 뭐 하냐고. 간다 안 간다부터 그래야지. 다 그냥 회수하는 거죠 뭐. 아유 안 갔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재입금해주는. 어쨌든 네. 2년 안에는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단 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리는 건 뭐냐면 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보낼 여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손흥민도 아마 재계약 하고 나서 가야지 지금 연봉으로 계약한다? 이 자체 내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지. 네. 위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주머니에 2만 원을 발견했어요. 야, 요거에다 딱 넣어야 돼요. 어느 팀으로 하시겠습니까? 맨유로 가야지. 아, 맨유로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맨유를 네. 갔으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이게 그 2만 원이 아니라 그냥 손흥민을 위해서. 그렇지. 이거는 네. 만약 근데 이제 2만 원을 진짜 이기기 위해서 간다면 레알 마드리드인데 네. 나는 그 손흥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맨유로 갔으면 좋겠는 거야.